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시상해본 남자, 방신암 대도서관입니다. 방탄소년단 실물 후기 알려주세요. 실물 후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실물이 안 보여. 우리는 이제 제작자상이었거든요, 제작자상. 그래서 융대님이 마지막에 프로듀서상! 하고 딱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방시혁 프로듀서! 딱 했는데 방시혁 프로듀서가 오늘 안 왔어. MBC 플러스 지네뮤직 어워드 올해 제작사상 수상자는 바로 방탄소년단 제작자 방시혁 프로듀서님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딱 이렇게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전 멤버가 갑자기 딱 걸어 나오는데 우리가 셋이서 얼굴을 딱 마주보면서 개 탔다. 우리 개 탔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저쪽에서 쫙 걸어오는데 뒤에서 빛이 딱 나오면서 갑자기 음악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 성스러운 노래가 쫙 나오면서 내가 트로피를 전달해야 되는데 뭐지? 막 누가 누구지? 일단 상을 빨리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딱 하고 이제 악수하고 그때부터 RM이 보이기 시작했어. RM이 딱 보이고 나랑 악수를 딱 하시고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들 이 느낌으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느낌 맞나? 아, 진짜 리얼. 융대님은 심지어 악수도 못했대. 융대님은 너무 떨려가지고 악수를 못했어요. 융대님은 그래서 나랑 벤츠만 악수를 했어. 그래서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봐. 방탄소년단의 온기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융대님이 내 손을 잡고 방탄소년단의 온기를 나누고 이제 왔죠.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인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그룹 BTS와 온기를 나눈. 여러분들도 좀 나눠받으세요. 이 성공 기운을 좀 여러분들도 자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잘 되시고. 자, 받으세요. 방 PD님은 좀 많이 바쁘셔서 스케줄 조정이 어려우셔요. 그래서 오늘 탄이들이 주셨다고. 덕분에 방시혁 프로듀서님 고맙습니다. 오늘 안아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오늘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너무 멋있어가지고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다볼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분을 다볼 정신이 없었어. 외국 아는 팬들이 융댕님 연예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난안 물어봤어? 호이즈 글래스 가이? 막 이렇게 뭐 안경 쓴 남자 누구냐 이런 거 없었어? 배도님은 언급도 없었어요. 아, 언급도 없었어? 아, 물어봤는데 혹시 해석을 못한 건 아니죠? 했을 텐데, MGA 후기. 한 문장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 현실이 아닌 곳 같은 곳에 잠깐 들어갔다가 우리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이제 문 열면 스탁 나왔어.